마지막 단계. 이거는 이제 카시스 퓨레 냉게 넣고, 그리고 아까 불을 미리 켜둔 상태였어가지고. 다음에 블루베리도 넣을 건데, 블루베리 넣는 이유는 사실 과일이 지금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밤슈 아이디어를 저희가 어제 냈잖아요. 어제 급하게 맞죠? 냈기 때문에 이 재료가 다 없어가지고 냉동 카시스를 넣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카시스 퓨레만 있고 냉동 과일이 없어서 좀 카시스랑 비슷한 색하고 질감을 내주는데 맛을 크게 해치지 않는 재료 중에 블루베리가 있어서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을 했고, 일단 카시스는 꼭 필요해요. 신맛이 필요해요 오늘. 이 냉동 카시스 퓨레하고 블루베리하고 설탕 넣고 끓일 거예요.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가 살짝, 아주 살짝 씹히는 맛을 줄 거고, 이거 어차피 으깨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카시스 퓨레는 신맛을 내줄 거고, 카시스랑 밤을 같이 활용한 메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밤을 내가 활용하고 싶은데 다른 거 조합이 뭐가 좋을까 할 때 제일 만만한 게 카시스. 식재료가 그래도 한국 분들한테는 카시스가 좀 낯설 수도 그죠? 있는데 네. 만약에 집에 카시스가 없으면 네. 블루베리로만 하면 좀 뭔가 블루베리로만 하셔도 되고, 좀 신맛이 없으니까 블루베리는 레몬즙을 섞어서 산미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라즈베리도 괜찮긴 해요. 라즈베리도 아주 시진 않지만 신맛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과일과 설탕이 거의 1:1 동량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이면 되는데, 이렇게 찌개 끓듯이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온도계를 재서 103도까지 올라가는지 체크하고 불에서 내리신 다음에 식혀서 쓰시면 되고, 그런 양이 적기 때문에 전체 끓이면 그냥 아 온도가 나왔다 하고 내릴 거예요. 네. 슈가 이렇게 잘 귀엽게 구워져 나왔고, 요 속에 구멍을 뚫었어요. 포크 같은 거 뒤에 끝으로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희 완성한 마롱크림 먼저 뼈주머니에 담고 짜볼 건데, 크림 짜신 다음에 카시스 그 잼을 채우셔야 이게 새어나오잖아요. 무슨 깍지인가요? 깍지는 원형, 지금 5mm짜리 원형 깍지인데 뭐 조금 더 작은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깍지 구멍 크기에 맞춰서 포크로 뒷구멍으로 뚫어주시면 되고, 완전 쏙 넣은 상태에서 쭉 짜주시고 약간 모질하게 짜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크림만 채울 때는 이 끝에 크림이 좀 올라올 때까지 짰었는데, 지금 카시스 잼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넣고 속에 약간 모자르게 빼고, 약간 모자랄 때 빼고. 사실 잼 없이 이렇게만 드셔도 맛있고, 잼 만들기 귀찮으면 요까지만 한 다음에 뭐 시판 잼 쓰시거나 집에 먹고 나면 신맛 나는 뭔가 그 잼류들 있죠. 유자청이나 그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신맛의 터치만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유자랑 밤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크림을 다 채웠어요. 여기다가 시킨 카시스 잼 채워볼게요. 저희가 이제 콤포트 만든 거 다 식혀가지고 따믹서로 한번 갈 거거든요. 아마 콤포트 만들고 그냥 식히시면 조금 도토리묵처럼 탱글탱글할 거예요. 과일에서 페킨이 나와서. 그렇게 탱글탱글한 상태에서 짜기도 힘들고
냉동 블루베리 섞기 때문에 알이 좀 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좀 곱게 갈아줘야 돼서. 저는 빠믹서로 갈 건데, 만약 빠믹서가 없으면 주걱으로 홈포트를 꾹꾹 누르신 다음에 체에 한번 걸러주시면 돼요. 귀찮지만 믹서로 갈게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콩포트는 유통 기한, 소비 기한이 있나요? 냉장 보관하시면, 보관을 굉장히 잘 하시면 한 달도 가는데, 한 달보단 저는 한 2주 안에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보통 콩포트가 잼보다 조금 설탕이 적게 들어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만든 콩포트는 설탕이 좀 많은 편에 해당하는 콩포트라 유통기한이 그렇게 짧진 않고, 이거를 이제 통을 어떻게 보관하냐에 따라서 통에 세균이 이미 있는 상태면 곰팡이가 빨리 필 거고, 아니면은 좀 괜찮게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갈아놓은 콩포트를 짤주머니에 담아볼 건데, 깍지는 몇 번인가요? 깍지는 5번, 아니 5번 깍지를 5mm짜리. 네. 자신있게 5번이라고 그러면 5mm짜리 원형 깍지를 끼워서 할 거고, 예전에는 저희가 슈깍지라고 해서 이렇게 주둥이가 쭉 길쭉하게 나오는 거 썼었는데, 그거 없어도 사실 슈 크림 짤 수 있긴 하거든요. 좀 좁은 깍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깍지가 은근히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입구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깍지 전용 소울이 있지 않으면 깔끔하게 유지하기 힘들어서, 저는 이제 슈깍지는 안 쓰고 작은 깍지로 짤주머니 넣었고, 그다음에 슈도 저희가 이제 크림까지 채워서, 크림 조금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크림 속에다가 짤 거라 여기 그냥 바로 집어 넣고 짤 거거든요. 네. 콩포트가 좀 묽으니까 조심하시고 안에 이렇게 쑥 집어 넣어서 약간 짜요. 그러면은 슈 밑바닥이 살짝 올라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다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바닥이 약간 꺼져 있는데 안으로 집어넣고 제가 살짝 주입하면 위로 볼록 올라와요. 보셨어요? 네. 줌으로 잡히나요? 잡아보려고. 처음에 이렇게 너무 제가 너무 많이 짰는데, 다시 약간 꺼져 있는 슈에다가 쑥 안으로 집어넣어서 제가 약간 짜면 위로 조금 올라와요. 그럼 바로 빼시고, 이거 위로 올라온 거 닦아내면 되니까 일단 편하게 짜주세요. 모자르게 짜는 것보다는 조금 남는 게 낫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짜실 때 나는 좀 새콤달콤한 게 좋아서, 이 콩포트를 많이 넣고 싶다 하시면 크림을 좀 처음에 적게 짜시고 안에 콩포트를 많이 짜시면 되고, 비율은 알아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잘랐을 때 단면도 안쪽에도 새로운 색이 있으니까 예쁘기도 하고, 드실 때 새콤달콤해서 덜 지루하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저희 이제 슈 다 완성해서 아까 이제 삐져나왔던 콩고트를 좀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요 이제 뒷부분이 구멍도 있고 좀 지저분하잖아요. 저희 콩고트는 아무리 닦아내도 좀 보라색이 남아있을 거라 이거를 초코 코팅해서 이제 깨에다 굴려가지고 좀 더 밤스럽게 데코를 해볼 건데, 코팅 초콜릿. 그냥 저 보통 빠따글라세라고 부르는데, 코팅 초콜릿 하고, 검은 깨, 이거는 참 깨, 이거는 포비시드라고 그래서 양귀비 씨. 근데 이거는 아마 평소에 구하기 좀 힘드실 것 같고, 저희는 이게 있어서 예전에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판매는 힘드실 거예요, 포비시드 뿌린 거는.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코팅을 해볼게요. 슈 끝머리를 잡고,
지금 크리스티안이 없는 바닥 부분만 담궜다 빼면 되거든요. 최대한 얇게 입혀지게 흔들어서 초콜릿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굴리고 싶은 재료에 가벼울게. 굴려서 내려볼게. 다시 한번 이번에는 깨다. 깨가 참깨가 좀 더 감스러운 것 같죠. 이게 이런 그 볶은 깨 종류랑 밤도 맛이 잘 어울리거든요. 흑임자랑 밤을 활용한 몽블랑도 많고 잘 어울리는 재료라서 이 데코로 오늘 쓰긴 하지만 맛에도 조화로운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치즈에다가 귀엽다. 이게 더 밤 같은 것 같아. 귀여워. 저는 참깨 한 표를. 저희가 초콜릿을 묻혔다가 내려놓는 거라 밭에 이렇게 테플라 시트나 종이호일 같은 게 깔려 있는 게 좀 더 안전해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만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열 베이킹 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